공평에 대한 야구장짜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담벼락 너머로 야구 경기를 구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 또는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과 문재인 일당은 경찰 사회에도 남녀 간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경의 비율을 늘리려고 기를 썼습니다. 야구장 짤에서 담벼락을 경찰 선발 기준이라고 합시다. 기회의 평등만 보장하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힐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자 지원자가 박스 두 개를 받침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공평 정책 덕분에 많은 여자들이 경찰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보호 대상인 시민은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 두 개 때문에 오토케 여경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능력도 그래야겠다는 마인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여경을 오토케 여경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시민 보호를 위한 능력과 마인드가 눈꽃만큼밖에 없는 경찰의 행태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 처먹는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행태라고 봅니다. 양심이 눈꽃보다는 더 많이 있다면 당장 경찰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짓을 하는 작자에게 어떻게 여경처럼 모욕적인 말을 쓰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돌대가리 페미니즘이란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스템이 문제지 여경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대량 생산 시스템도 문제고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강화되도록 만든 문재인 일당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어떻게 여경 개인도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이라는 작자가 무지막지하게 무능력해서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라면 월급 봉투 뵙기가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소꿉놀이 하라고 총 주고 월급 주는 곳입니까? 세상에는 나쁜 담벼락도 있지만 좋은 담벼락도 있습니다.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경찰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격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담벼락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의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담벼락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답시고 무능한 지원자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박스를 몇 개 주어서 담벼락을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의사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평에 대한 야구장 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남녀의 선천적 차이 때문에 여자가 유능한 경찰이 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외근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프로파일링,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내근 경찰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 트리버스는 부모 투자를 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암수의 특성이 다르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대체로 수컷이 부모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컷끼리 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적어도 포유류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컷의 근력이 훨씬 세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수컷이 더 공격적이고 겁이 없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수컷은 몸싸움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따라서 덩치가 큰 것이 유리합니다. 근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격투 능력 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앞섭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수컷이 몸싸움을 위한 뇌 회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돼지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가 작은 시절에도 싸움을 더 잘한답니다. 여러 종의 수컷이 어렸을 때 거친 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듯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겁이 없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겁이 많을수록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사 여자가 남자만큼 힘이 세고 비슷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실전 상황에서는 더 많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오토케는 공황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만 외치는 것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자는 부족 내 몸싸움을 더 많이 하고 사냥과 부족 간 전쟁을 전담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체적 위협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은 주로 성인 남성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뇌 회로에 남자가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훈련할 때 남녀의 격투 실력이 비슷하더라도 실전 상황에서는 남자가 더 침착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오토케 여경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 심리학 가설들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 투자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물과 인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유력한 가설들로 보입니다.